트루사이즈 신데렐라 유덕보 대본집 녹음 최희선. 유리구두 따윈 필요 없어. 나 30kg만 빼줘. 작가의 말. 그냥 재미있고 싶었습니다. 익숙한 설정을 모아 클리셰가 넘치는 스토리로 가볍게 웃고 편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이 기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신데렐라, 다이어트, 패션 같은 흔한 소재로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다양하게 변주될 수 있는 스토리를 기획하였습니다. 플랫폼이 점점 다양화되어감에 따라 긴 콘텐츠보다는 짧게 콘텐츠를 소비하는 영상 소비 패턴을 고려하여 20분 내외의 짧은 시리즈로 조연들을 과감하게 배제하고 주연의 스토리만을 골자로 한 구성을 선택했습니다. 2007년 영화감독의 꿈을 꾸며 한국행을 선택한 지 16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도전과 꿈을 향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매번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그 도전은 저에게 많은 자양분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의 작품을 중국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출간을 하는 것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재미있게 작품을 즐겨주신다면 더 바랄 것 없겠습니다. 2023년 9월 22일 목차 작가의 말 1부 쉽게 가질 수 있다면 그건 패션이 아냐. 2부 마이클 개자식 벼락 맞고 확 죽어버려. 3부 도망쳐 마이클 위험해. 4부 나의 새로운 뮤즈가 나타났어. 5부 왜 절 이렇게 만드셨어요? 6부 너도 뚱뚱한 몸으로 한번 살아봐. 7부 눈을 떠도 지옥, 감아도 지옥. 8부 셀럽으로 사는 법. 9부 30kg만 빼줘 가볍게. 10부 마이클 살에 협박하는 건 누구? 11부 트루사이즈 신데렐라 찾기. 12부 벼락을 맞은 사람이 두 사람? 13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에게 고백을 받다. 14부 침대 위에 두 사람. 15부 예린이 마녀? 16부 예린의 저주를 풀어야 해. 17부 예린 제발 저주를 풀어줘. 18부 모두가 다 내 잘못이야. 19부 마이클이 날 속이고 거래를 했어? 20부 또 다른 저주의 시작. 21부 사라지는 사람들. 22부 이 남자 스윗하네. 23부 수연 모델 첫 데뷔. 24부 너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25부 포트폴리오의 비밀. 26부 마지막 한 장은 누굴 그리지? 27부 우리가 그린 완벽한 해피엔딩. 1. 작품 소개. 제목 트루사이즈 신데렐라. 형식 웹드라마. 장르 로맨틱 코미디. 작가 유덕보. 형식 10분 27부작. 2. 캐릭터 소개. 마이클, 패션 브랜드 트루사이즈의 수석 디자이너. 마이클은 XS, S사이즈만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패션계의 혜성처럼 등장해서 순식간에 모든 기록을 갈아치운 남자. 유학을 한 번도 다녀오지 않았음에도 유러피안 감성과 국내 정서를 잘 융합하여 패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수연, 취업 지망생. 160cm에 75kg 정도 되는 뚱뚱한 몸매의 소유자이다. 먹는 걸 좋아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특히 먹는 것으로 푼다. 운동을 한다고 트레이닝복을 사러 갔다가 맞는 게 없어서 나오고
요즘 이쁜 옷들이 전부 사이즈가 작게 나와서 너무 불만이다. 예린, 최고의 톱모델, 작은 얼굴, 늘씬한 몸매, 동양인 평균보다 긴 다리. 그녀가 입는 옷은 언제나 유행이고 완판이다. 모델을 선정할 때 까다롭기로 유명한 마이클의 트루 사이즈 모델이 되면서 그녀는 더욱 유명해졌다. 헨리, 마이클의 비서 및 하우스메이트. 곱슬머리에 작은 키가 항상 불만이다. 옷에 대한 센스만큼은 마이클만큼 자신이 있는데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너무 속상하다. 마이클을 동경하면서도 무서워한다. 하지만 마이클을 옆에서 지켜주고 항상 응원해주는 아군이 되어준다. 비비안, 트루 사이즈의 투자자 및 실제적인 경영자. 무명의 마이클을 발굴한 사람. 인재를 한눈에 알아보고 투자를 하는 사업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다. 마이클이 지금은 돈이 되기 때문에 함께 있지만 항상 더 나은 사람을 찾고 있고 늘 손익 계산을 한다.